저희 가족 전체가 다 뒤끝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엄마랑 아빠랑 두 분이 같이 부부싸움을 하시면 그럼 이제 거의 일주일 넘게 거의 말을 안 하세요 서로.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희한테 신아 아빠 이거 좀 하라고 전화라고 이렇게 하고 아빠도 저한테 그러시고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힘들잖아요. 그냥 아빠가 남자답게 먼저 이렇게 아내한테 져주거나 아니면 그냥 뭐 사과를 하거나 먼저 다가가거나 하면 좋은데 그때마다 결혼하지 말아야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삐지시면 딱 얼굴에 이게 딱 나타나요. 그 이제 아예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빠한테 아빠 화났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는 누가 화났냐고 막 이러시면서 저한테 아니 그냥 다 네 맘대로 하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아빠가 화났다고 인정을 하시고 저한테 그냥 딱 사과를 받고 그냥 쿨하게 끝내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도 뭐라고 하는지 아니? 아빠가? 내 말을 안 들어. 그걸 떠나서요. 제가 거짓말 아니고 내가 먼저 말을 걸었지 엄마가 먼저 그런 적은 아빠 기억은 없어. 근데 그건 내 생각에는 그때 부부싸움을 했을 때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아빠가 잘못해가지고 먼저 사과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 아니야? 그리고 항상 원래 아빠가 먼저 삐져요. 사실 이제 엄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통화로 아빠한테 막 뭐라 그러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아빠가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면 딱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빠 혼자 그냥 삐지세요. 그러면 서로 말을 안 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 다음에 막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엄마도 되게 답답해하시고 막 그랬어요. 정말 시은이가 답답해하는 게 느껴진 게 아빠가 삐져요. 그러니까 아빠 혼자 그냥 삐지세요. 삐지세요. 아빠한테는 상처되는 말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잔소리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아빠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행동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아빠한테는 좀 불효녀였던 것 같아요. 기분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닌데 돌아보면 제 자신을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고 또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시은이하고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저도 또 다시 그 팬들하고도 더 가까워지게 되는 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시은이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하죠. 아빠가 시은이한테 그간에 좀 상처를 받으신 그런 감이 있어요? 네, 다른 가족들은 여기 유다의 상팔자를 하면서 더 많이 친해지고 더 나아진 그런 사이가 더 좋아진 가족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아빠랑 사이가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었던 것 같은 게 한 번에 제가 유다의 상팔자 녹화 끝나고 아빠랑 같이 집에 가고 있는데 저보고 오늘 네가 한 말 다 진심이냐고 막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시면서 이제 너 좀 변한 것 같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엄청 속상해 하셨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빠를 무시한 적은 없었고 그리고 그때 있는 그대로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있었던 일을 평소 생활을 얘기를 했었던 건데 아빠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하시는 거를 제가 보고 계속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 얼마 오래는 안 갔어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그럼 그렇지 나는 역시 시은이하고 나하고는 부녀지간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금방 이렇게 가까워졌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정색을 하고 뭐라고 좀 그러셨어요? 저는 너 정말 진짜로, 이게 진심이었어? 아무리 방송이지만 야 이거 내가 그전에도 시은이한테 너 스무 살 되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분가할 거 뭐 이런 항상 얘기는 했지만 막상 생각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그랬었는데요? 아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난다면 그때? 차라리 거기에 대한 이제 막 안 좋은 얘기를 한 것 같아서 너 그렇게까지 생각한 게 맞냐고. 네, 이제 수학여행 떠날 때는 이제 작은 파우치 같은 데다가 비상 상비약이나 아니 그런 것도 꼼꼼히 담아주시고 그렇게 담아주시면서 뭐 불났을 땐 어떻게 해라, 뭐 지났을 땐 어떻게 해라, 뭐 다쳤을 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뭐 어떤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사고 상황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자주 해가지고 숙소에 불이 나면 무조건 자세 낮춰가지고 순식간에 물을 묻혀서 꼭코 맞고 그렇게 할 상황이 못 되면 침이라도 뱉어서 이렇게 막고 나가라고. 이야,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거 구체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대처법도 많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화재 예방 교육 같은 것도 했었는데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게 수업 시간에 이제 경보기가 이렇게 울리고
실감나게 이렇게 하얀 연기 같은 것도 막 나오니까 아, 이게 진짜 실제라면 아빠 말처럼 연기를 마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렇죠.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는 가끔 아빠 보고 너무 이런 거 막 너무 이렇게 안전에 철저하시니까 예. 극성이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화하기 전에 시간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슴 아픈 게 뭐예요? 미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름표를 막 한 100 몇 개씩 저기 복사해가지고 애들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핀으로 꽂아놓고 제가 항상 그랬어요. 하나하나 생활 특히 외국 같은 데 간다든지 정말 그 모르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애들은 싫어하지만 그게 싫어도 이게 세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맞아요. 그럼요. 예. 카레? 카레 뭐야? 카레라면. 아빠. 저게 더 안 좋다. 안 좋다며 저거를 갖다 놓고. 진짜. 저건 개밥이야.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게. 가서 먹고 있어. 뭐야 국물도 없고. 좀 더 줄게. 오빠 그냥 카레 맛이야. 그냥 카레. 이게 라면이 아니야. 왜 이럴 거면 라면을 왜 만들었어? 그냥 카레 밥비듬이. 이게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국물하고 짠 거를 안 먹는 습관을 해야 돼. 저게 뭔 잘못이에요? 이게 조미료 덩어리구만. 먹을수록 더 맛있어. 맹맛이야 그냥 맹맛. 진짜 맹맛. 진짜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라면 좀 나왔지? 저거 그냥 오래 다시 먹어. 새로운 레시피인데 이거 괜찮은데? 싫어. 뭐야? 아니 이거 먹어봐야겠다. 카첩이라고? 카첩을 넣는다고. 카첩 넣었어? 아니 먹어봐. 아니 먹어봐봐. 어? 이거 스파게티야? 아니 스파게티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라면에 이런 소스 썼나? 아니 아니 너무 아까 너 진짜 맛있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어?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어? 아가씨, 너 주무실 거야 그럼? 알았어. 비장의 무기를. 지우야, 다시 썼어? 어? 언니 깨우게 이게 수건 좀 써야 되겠다. 어머, 저 진짜 짜증나요. 찬 거 갖다 대면 얼굴에 갖다 대려고. 네. 시기를 깨우려고. 저게 그다지 찬물에 적신 수건. 수건. 네. 이러려는 입장에서는 저게 네, 제... 어우 차가워. 어우 직방이. 어우 이제 너무 짜증나지. 완전 차가운데. 빨리 언니 깨워야지. 어디 있더라? 여기. 그러니까 2단계 이제 나갑니다. 진짜? 야. 어머네요. 아이고. 아, 그거 말고 밑에. 여기 한 대봐. 아, 차가워. 자, 다음 미션. 할 거야. 자, 우리 시민이 안 업어도 되지? 어? 아 몰라. 어? 자, 빨리. 어. 자. 가자. 안녕하세요. 시민이 무슨 생각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아빠요? 아빠 아직 숨으시는데? 아빠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오빠. 아빠, 가야 돼. 어? 어. 아니, 아빠. 아빠! 아빠, 일어나라고. 알았어, 좀만 더. 불쌍하다. 엄마, 엄마. 어? 그거 나주가 빨리 나 좀 도와줘. 알았어, 알았어. 사라졌잖아. 어? 아니, 이거 나주가 아니야. 끝내는 아이가 아니야. 사라졌잖아. 아, 하잖아, 지금. 지금. 아, 못하고 있잖아. 그걸 왜. 아빠, 놔두자. 어? 알았어. 아, 시윤이가 지금 아빠를 잡는다. 이렇게 식당을 했을 수 있나요? 봐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